다치발 물증의 확보나 피의자 인신 구속은 수사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은 당시 관련 판사들의 증언과 확보된 문서 등을 바탕으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의혹의 핵심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다음 달 소환 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들었는데 연설 도중 참석자들을 크게 웃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뭇 근엄한 얼굴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목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In less than two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center.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멈춥니다. 헛웃음을 짓기도 하고 머쓱한 듯 살짝 혀를 내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설문에 없던 즉흥 발언을 합니다.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비웃음 같기도 한 키득거림은 곧 폭소로 바뀌었고 일부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